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생명과학 교사 장용환입니다. 과목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과학 2 과목에 대한 과목 안내 후에 실제 선배들의 과목 선택 사례를 소개한 후, 소개하고 나서 자,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나서 관련 학과나 직업,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과목 안내입니다. 생명과학 2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실험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했다면 2학년 때는 과학 1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학적인 이해 능력을 키워왔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3학년 때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진로 선택 과목들 중에서 생명과학 2는 생명 분야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 1과 2는 학생부 입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인 생명과학 1은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석차 등급이 입력되는 반면에 진로 선택 과목인 생명과학 2는 표준 편차를 제외한 원점수와 과목 평균만 입력되고 석차 등급 대신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이 입력되게 됩니다. 단위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과학 1을 배우지 않았는데 생명과학 2를 선택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칙은 생명과학 1을 배운 후에 생명과학 2를 선택하는 것이 위계, 즉 순서이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답은 땡땡땡땡에 있다. 땡땡땡땡이 무엇인지는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1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의 사례 중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학년 때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 1을 선택해서 배웠으나 3학년 때 물리원 대신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를 든 학생도 있었고 특정 과목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라고 이유를 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2학년 때 물리원, 화학원,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한 후에 3학년 때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를 선택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각 교과별 필수 이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사회 교과의 필수 이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를 섞어서 들은 학생도 있었고 또는 뭐 필수 이수 기준이 아니라도 본인이 정말 그 과목이 듣고 싶어서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2학년 때는 사회 과목만 선택해서 들었는데 3학년 때 생명과학 2를 듣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좀 해보니까 2학년 때 생각한 자신의 진로하고 3학년이 가까워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가 달라졌던 이런 사례였는데, 만약 이 학생이 1학년 때부터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서 차근차근 상황에 맞는 과목 선택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모든 학생이 진로를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이 최대한 많이 생기지 않도록 1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생명과학 1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생명과학 2를 선택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선생님이 직접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답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바로 있습니다. 그 답은 통합과학에 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때 누구나 통합과학을 배우는데요. 이 통합과학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과목 선택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신다면은 다시 통합과학 책을 펼쳐서 배웠던 내용을 되돌아보고 그중에서 특히 생명과학 관련된 단원에 흥미가 있었거나 내가 공부하기 쉬웠다, 이해하기 쉬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원을 하지 않아도 생명과학 2를 하는 것에 선생님은 찬성합니다. 자, 생명과학 단원 구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단원은 크게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단원 세포의 특성, 그리고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이두 단원은 특히 앞에서 얘기했던 통합과학의 내용과 아주 많은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과학에 비해서 더 많은 학습량과 심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진로와 연결해서 충분히 고민해 본다면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생명과학 6개 단원의 각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원 생명과학의 역사에서는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2단원 세포의 특성에 대해서는 생명체의 구성, 세포막과 물질의 이동, 세포의 연구, 효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통합과학 때 배웠던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텐데, 물론 심화된 내용은 있지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3. 세포업과 광합성 단원에서는 세포업과 발효 그리고 광합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전에 세포업과 광합성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다뤄왔을 텐데 생명과학 2에서는 분자 수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4단원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에서는 유전 물질, DNA 복제,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 대해서 배웁니다. 유전 물질은 DNA와 RNA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DNA 복제 과정을 다양한 효소들의 작용과 연관지어서 자세히 배운 후에 유전자 발현과 조절에서는 통합과학 때 배웠던 전사와 번역, 유전 암호 이런 내용들하고 연결되어서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5.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에서는 생명의 기원, 생물의 분류, 그리고 진화의 증거 및 원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마지막 단원인데요. 생명공학 기술과 인간 생활에서는 유전자 제조합이나 복제 관련 기술, 이런 기술들의 원리를 배운 후에 이런 기술들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생명과학 관련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과학 관련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는 크게 연구 분야, 기업체 분야, 정부 공공 기관 법조 분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과학 2 과목 선택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과목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